자, 10명의 보석들이 보여주는 눈 부신 경기 실황리얼 아이언 계속해서 세 번째 경기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까지 코리카와 선수 현재 성적은 1승 1패. 2승이죠? 아, 2승인가요? 네. 2승이죠. 첫 번째 경기를 이겼나요? 이겼죠. 아, 그 경기를 이겼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2승 그러면. 네. 네. 2승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어, 죄송합니다. 네. 네. 자, 챔피언 현재 선택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세 번째는 어떤 챔피언을 보여주실지. 그러니까는 그 고래과의 활약과는 무관하게 네. 지금 승부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어떤 챔피언을 보여줄지. 고래과 선수가 보면 3승 아니면 3패거든요. 또다시 3승 지금 2승이니까 이렇게 된 거 3승까지 네. 네, 달리시면 어떨지. 어떤 챔피언 할지 기대가 됩니다. 고래카와 선수의 시그니처 픽인 뭐 노틸러스. 네, 노틸러스 정글도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예. 노틸러스 피갈키 가는 거 아니겠죠? 갈 수 있죠. 잿불거인도 아니고 용사도 아니고 피갈키 손은 갈 수 있죠. 공속 노틸러스. 이게 노틸러스 진짜 해보시면 공속 탭 하나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예전에 그 노틸러스가 정글로 한창 뜨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그때 예. 공속 안 가지 않았나요? 안 갔죠. 그냥 예. 탱으로 갔었죠. 근데 왜? 역조. 근데 그러나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공속템 하나 정도 갔을 때하고 안 갔을 때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첫 타를 때리는 이 평타 패시브가 시치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타 때도 이게 하나씩 하나씩 때리는 아니, 맛이 또 다르고 이게 평타 나가면은 상대가 뭘 쓰든 맞지 않나요? 전멸을 쓰지 않는 이상? 아, 근데 느낌이 좀 달라요. 이게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노틸러스를 플레이 해보시면 느낌? 알아요. 느낌? 네. 어떤 느낌인가요? 그리고 이제 W를 썼을 때 평타 강화가 또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것도 이제 공속에 분명히 또 영향을 좀 받고요. 그래서 공속템이 노틸러스하고 시너지가 좀 나는 편이에요. 패시브도 그렇고 W도 그렇고 예. 근데 탱커 네. 그래서 이게 공속템을 가면은 재미는 있으나 이 탱커로서의 역할이 조금 한정되고 공속을 안 가면 너무 노딜 CC도 사실은 조금 좀 힘들고 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갈등이 되는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 어떤 쪽으로 손을 좀 봐주면 노틸러스가 좀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노틸러스 공속 발라지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평타 그 공속 자체가 아마 챔피언 중에 가장 낮은 편에 속할 거예요. 그렇죠. 공속 템을 하나 가주면 굉장히 이 첫 타 자체가 빨라져요. 이걸 칠 때 들었다가 내리 찍는 모션이 빨라져.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노티를 하지 저게 말이에요. 노티를 안 해야지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노틸러스라는 챔피언은 있으니까요. 서포트에서 네. 하세요. 챔피언 선택 완료됐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 고래가와서 징크스? 오. 원딜이요? 원딜이네요. 자, 일단은 탑 말파이트 정글 스카너 미드 카타리나 원딜 징크스 서포트 갈리오로 추정이 되고요. LCK 픽이에요. 스카너 9.5 패치에 버프 한번 먹어서 지금 약간 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말파이트 갈리오. 갈리오 서포트 굉장히 좋고 말파이트와 갈리오 조합도 정말 좋고요. 자 반면에 상대팀 보겠습니다. 탑 티모 미드 아리 정글 독턴 원딜 애쉬 서포터 나미. 탑 티모는 말파이트한테 이제 아 이제 티모면은 저기 점화 들고 궁 때마다 사실 죽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바텀은 지금 징크스와 갈리오가 계속 뚜까 맞아야 될 것 같거든요. 나미 애쉬한테 워낙에 이제 애쉬 견제도 좋고 나미가 묻혀줬을 때 슬로우 묻으면 그러니까 애쉬가 평타 칠 때 나미가 이제 공격력 강화 묻혀주면서 네, 슬로우가. 슬로우 묻으면서 한 세 대 맞으면 진짜 빈사 상태 되는. 아 마이 벤이 나왔다고. 파스타이 벤. 아무튼 조합은 붙어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고래카와 선수의 팀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그림이 그려져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지. 뭐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바텀에서의 6렙 이후의 궁극기 연계 싸움은 기대가 되는데 한 탑 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애쉬 궁, 네. 나미 궁 이게 워낙에 이 강력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언에서는 이 나미군과 애쉬군이 더욱더 강력한 이유가 횡 무빙이 없어요. 그렇죠. 예, 직선 무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맞는다, 맞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상황에서 녹턴이 궁으로 덮치면 굉장히 깔끔한 한타가 나올 수가 있고 그 한타를 만들기가 순서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난이도가. 그리고 이제 말파이트가 있는데 말이죠. 네. 이곳 아이언의 말파이트는 1인 공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쓰면 잡는데 아껴요. 3인 공 이상을 쓰려고 하다가 도망공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예, 포인트다. 관전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파가 한 명만 묻혀줘도 거기에 갈리우궁 떨어지면서 상대방 혼비백산 도망가고 징크스가 거기서 어시스트 먹고 키를 먹거나 어시스트를 먹고 신난다 발동 상태에서 상어폼으로 계속 때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반격할 때 카타리나가 돌면 그게 일반적인 건데 숙련도 보겠습니다. 네. 문제는 직선 무빙. 그래서 애쉬 궁이나 와 숙련도 뭐야? 티모 10만 점? 10만 점. 네. 카타리나 9만 점. 징크스가 18,000. 네. 오. 좋습니다. 스카노 3,000점. 저는 일단은 네. 스카노가 네. 이 첨탑이 좀 좋아져가지고 넓어져서 네. 정글링이 좋아졌지만 그거 외에는 사실 달라진 게 없어요. 아. 네, 계속 말씀하시죠. 그래서 애쉬 레벨 272레벨. 네. 애쉬가 아까 그 친구 같은데요? 만나는 사람 또 만난 것 같은데요? 와. 1경기 제드 아닌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전에 확인했을 때 아. 네, 저 이모티콘이 똑같아요. 네, 아. 아. 와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네요. 역시 저, 야 이게 아이언이다. 어. 전전판에 만났던 사람을 또 만나는 이게 제드는 KD의 관리를 들어간 챔피언이고 이제 네. 원딜을 했어요. 네. 여기서도 원딜도 패작을 할지 아니면 아. 원딜은 제대로 할지. 1경기의 제드 바로 그 제드인데. 예, KD의 네. 관리하는 자 경기 보겠습니다. 보죠.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블루팀은 블루팀 레드팀 레드팀. 고레카와 선수는 블루팀 아래쪽 블루 진영이고요. 자 아리가 인장 스타트, 카타리나 롱소드 스타트. 첨탑이 이제는 이 위쪽에 바이골렘까지 돼서 네. 정글링 도는데 좀 더 수월해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스카너를 버프를 받다 플레이를 해봤는데 네. 그거 이외에는 똑같아가지고요. 그 정도죠. 정글링이 조금 좋아진 거 외에는 단점은 또 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포식자를 들고 궁으로 땡겨오고 뭐 이런 거면 모르겠네. 또 빈결 강화 스카너. 어 보내줍니다 티모. 아 합축. 어 이거 이거는 그렇죠. 세죠. 매혹. 와 아. 이쪽으로 전멸. 오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스카노는 솔로로 없습니다. 남의 정글이에요? 그렇죠. 풀스식 정글 흔히 말하는. 굉장히 좋아요. 녹턴이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상대 레드로. 오. 와 뭐야? 아리가 왜 1렙부터 저쪽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자 전멸 뺐습니다. 아군 정글 먹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방해하려다가 본인이 어 그리고 녹턴도 빠르게 상대방 정글 카정. 와. 네 좋아요. 아 말파이트 아파요. 말파이트 지금 전멸이 없거든요. 너무 맞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멸 말파... Q 점화 킬가. 아 이거는 근데 레벨 낮은 점화인데 죽이네. 아 안 죽어요. 아, 와 안 죽어요. 서로 이제 네. 전멸 없는 상대에겐 나도 전멸을 그렇죠. 쓰겠다. 자 서로 아, 못다봉을 외치면서 정글봉도 못다봉을 외치나요. NCK예요 무슨. 네. 서로 이렇게 어 더블 막 쓰면서 거울처럼 반대로 어. 녹턴도 더블을 막 쓰면서 정글링 돕니다. 네. 녹턴갱 전멸. 아 전멸 맞전멸 도발.
이제 더블 때리면 아, 오 도발 막았죠? 네. 아이고 걸렸습니다. 걸렸었나요? 5턴. 네. 걸렸는데 왜? 아 일방적으로 맞는데요 말파이트. 체크스 여기까지. 확실히 원딜에 대한 숙련도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아 근데 저 말파이트 어떡하죠? 오 걸렸어요? 걸려봐야 의미 없고요. 네. 자 미드 한번 슬쩍 공포가 안 걸려요. 오! 자 매호! 아 근데 미니언한테 맞았어요. 빠져야죠. 오! 킬각을 봅니까? 하나 더? 와! 그리고 미니언이 많은데요 이거? 그리고 이거 죽나요? 아, 갓점보! 갓점보! 자 아리가 가야죠. 직구 끝까지. 전멸이 바텀 없어요. 안 오나요? 아. 바텀 안 와요? 바텀 왜 안 와요? 모르죠. 매무 못 보니까. 자 따봉 외치면서 와야지! 아 이걸 못 잡는다고? 이속 증가. 왜? 몰라요. 아 이제 봤어요. 아니! 이제 봤어요. 자 근데 자동낙원 걸렸나요? 계속 가는데요.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죠? 따봉. 이러다가 매혹 걸리면 추해집니다. 어 걸림. 아 피하지 마. 그냥 쭉 가면 사는데. 아 걸렸어. 그래도. 잡아. 아 이거 안 죽어요. 아. 후. 아. 와. 자존심 싸움이었습니다. 네. 자 스카노가 픽 찍었어요. 이거 한 번 더 킬각 미드 마나 없어요. 아 슬로우 기절 카타리나가. 아 이거 좋아요. 정글러들 수준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미드가 지금 안 죽고 있다라는 게 아니 원딜이 지금 안 죽고 있다라는 게 CS가 그렇게 뒤처지지도 않고요. 뭐 체구는 뭐 좀 당연히 됩니다. 이거 아 이거 티못 한 번 더 잡나요? 고래가와? 아 고래가 아니죠. 스카너 묻히고 계속 가야죠. 잡을 수 있어요. 실명 이제 없으니까 빡! 어... 아 좋습니다. 자 녹턴 입장에서는 6렙까지 어떻게든 좀 네 성장을 좀 하고 싶은데 스카너가 스카너 미드와 지금... 탑을 돌아다니면서 네 다 풀어줬어요. 풀어줬죠. 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풀린지는 봐야 됩니다. 자, 아 지금 스카너는 왜 템을 안 샀죠? 집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이죠. 아 집을 안 갔나요? 아 티모가 네. 흠낮을 갔는데 AD 티모예요 설마? 아 근데 말파이트는 또 선 태블망이거든. 아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고정 템트리가 뻔한데. 빡! 아 이거 죽어요. 죽었죠. 큐. 아 그대로 마무리 미드. 아 이거는 미드는 확실히 풀렸고요. 네. 저 아리가 KD 9.57 아리입니다. 이거. 지 않나요? 이거 도발 걸리고 기절 걸리고 징크스. 아 너무 힘드네요. 레드 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자 이제 녹턴 아직도 녹턴 6레벨이 안 됐어요. 자 카정. 그래도 녹턴이 꾸준히 카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스카노도 계속 카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 15원 개꿀. 스카노가 먼저 6레벨이 돼. 것 같죠? 네. 아 녹턴이 6렙 됐어요. 아, 그래서 빠르게. 자 여기서 누굴 노리나요? 첫 번째 게. 갈 때가 사실 지금 바텀밖에 없거든요. 탑은 탑 한번 전멸 있어요 일단. 전멸 쓰면 살죠 이거. 와 바이그 나이트 끝까지. 네. 와 대손해. 이거 땡겨 오는 거 있어요. 스카로 궁 국수고 와야죠. 왜 궁? 와 쏠 때? 지금? 아 첨탑이 안 터져. 이거 궁 쓰고 평타 쓴 다음에 솔방으로 넘어오려는 솔방울 큰 그림이었는데 안 터졌고요. 탑에서는 다이브했던 것 같죠. 이거 궁 쓴 상태에서 평타 못 치나요? 평타가 안 나가라 안 쳐질걸요 아마. 아 이거는 갈리오가 전멸까지 써서 살렸고 그걸 몰랐네요.
이거는 아리 잡아 냈습니다. 자, 이거는 큽니다. 아리가 키를 먹으면서 그렇죠. 저스카노가 템을 사왔더라면 안 죽었겠죠. 다시 한번 보시죠. 그냥 다이브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처형이었거든요. 아, 근데 말파이트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죠 이거. 근데 얘가 억울해. 아. 처형. 네. 근데 말파이트가 손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죠. 저 네. CS 다 놓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풀렸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말파 CS 15개예요. 네. 스카너가 가졌지만 풀리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힘듭니다. 녹점까지도 갔었고. 아니 어떻게 말파 CS 15개? Q로만 먹었어도 그거보다는 더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파큐 미니언한테 쓰는 순간 게임 져야 됩니다. 아 저렇게 보통 이제 아 뭐해 평타를 치든가 공수입니다. 이거 생존공. 자 미드 이거 카타리나 미쳐 일단 날뛰고 있고요. 공 썼고요. 아 W 춥 와. 자 카타리나냐 이거 마나 없는 애쉬. 어 왜 앞으로 가죠? 마나 없는 애쉬. 미드가 없다! 그런 거 의미 없죠? 미드가 없다! 가나요? 갑니다! 아, 안 맞았어요. 그러면 남이라도 남이 죽었고요. 빡! 도발 안 맞았지만 땡겨오면서 그대로 마무리. 자, 탑은 말파이트가 집 갔다 텔 복귀. 태블망이라서 CS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자, 뭐 괜찮아요, 말파는? 공 한 방만 잘 써주면 되니까. 네. 게다가 AD라서. 자 이거 죽지 않나요? 어 빠지네요. 포식자 아니죠. 빙결강화 스카노. 어 매우 어 전멸. 와 녹턴 따보 카타리나가 이거 궁이 있긴 한데 빰 돌긴. 와 전멸을 피했고. 오 티모가 촛 티모. 아 좋아요. 어허. 이거 레드 팀이 갑자기 이득을 크게 봅니다. 네. 승부. 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쭉. 좋아요. 미드가 갑자기 아리가 킬 먹었고요. 네. 그래도 뭐 여전히 카타리나가 좀 더 유리한 거는 있어요. 총검이 나왔기 때문에. 어 바텀이 저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 너무 많이 맞아요 팀워 미니언한테. 네. 어 이거 자 할리오 못 잡죠. 손 빠졌고요. 이게 지금 나미가 6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6렙 됐어요. 자 쌍버프 맛있어 보이거든요 카타리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자 탑에 빵 빵 이거는 질명 한 방이면 이거 못 잡아요. 에이, 못 잡아요. 에이. 아 다음 큐크를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바텀 더마 빠졌고요. 나미. 어 스카너 탑에 녹턴이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카타리나가 지금 녹턴 위치 힘 찍고 있고요. 풍갈퀴 가는 것 같죠 징크스 선템. 자 탑에 티모는 집에 갔습니다. 없어요. 파랑 팀이 드래곤을 버섯 밟고. 처치했습니다. 자, 자 마법공원 총검. 네. 이러면 이제 AD인지는 좀 더 봐야 돼요. 티모. 선템으로 총검 틀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많이 갑니다. 네. 뭐 말파이트 같이 슬로우를 묻혔을 때 더 잡기 수월한 친구들일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죠. 오, 그냥 이걸 싸워요? 싸운다고요? 그냥 싸워요? 카타리나 이거 공포 걸고 싸우면 아리 아리옵니다. 아리옵니다. 아 이거는 네 공포 때문에 1대1 네. 스카너가 안 돼요. 스카너는 1대1하는 챔피언이 아니죠. 게다가 아이템이 뭐 그렇게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노턴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비슷해요. 아 이거는 레드팀으로 좀 갑자기 기운이 넘어갔는데요. 승부가 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말파이트는 궁셔틀밖에는 못할 것 같고 카타리나가 얼마나 해주느냐인데 카터도 지금 킬 한 번 내주면서 이거 녹통궁 아래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같은데 보면 죽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서 일단은 갈 수는 없고. 네. 카타리나 그래서 탑 한번 풀어주려고 올라갑니다. 만나겠죠? 만났어요? 자리 잡은 중 카타리나 빠바바바바바바바바 돌리고 그런데 실며 그리고 버섯 얌얌 쭉쭉쭉 마무리. 어, 카타리나 살아요? 가점보 가점보 와 뭐야, 카타리나 가점보 가점보 와 파톤 왜 아 이거 애쉬가 궁 썼군요. 아 녹턴이 그리고 이거 에일이다 워터파크 안 맞았고 오 여기까지 어 어디까지 와요? 여기까지. 근데 방금 봤듯이 네 티모가 지금 그래도 말뚝들이라 하지만 네. 꽤나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티모 AP예요 그리고 저 아이템 가면 가면이 베스트거든요. 네 가면인 것 같죠. 가면 아이템. 아 이거 최고랑 하나 더 가져갑니다. 와 미드에서 최고 많이 했어. 근데 이거 땡겨지면 아 이거는 좀 아니에요. 네, 이건 욕심이었죠. 그리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이거 녹턴도 녹턴도 이거는 좀 아 근데 왜 이렇게 못 맞추냐. 그래도 죽죠 카타리나. 이거 좀 카타리나 어둠 수확 좀 많이 쌓았는데요. 한 5스택? 어 8스택! 아 10스택! 자 어, 14분의 10스택. 10스택 자 이러면은 디스이즈 카타리나 나옵니다. 갈리오 궁극기 말파 궁극기 위에서 춤추는 카타리나. 저게 이제 녹턴의 공포가 굉장히 카운터인데 공포 뜨기 전에 녹턴이 죽어요. 네. 이거는 주포 주무포 시자가 징크스 아이템 뭐 가려는 거지? 아 카타리나 브론즈 승격전 2승 1패라고 어... 저 빡겜 모드라고. 아 그래서 지금 계속 로밍을 또 탑 갑니다. 이거 버섯 밟으면 아 밟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스카노까지 와서 잡아냅니다. 수확 잘 쌓고 있고 바텀 바텀에서 지금 근데 죽었고. 바텀에서 또 김혁선의 네. 법칙 어 전멸 슬로우 녹턴이 녹턴 죽어요! 오 이거 녹턴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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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타리나 초집중 모드입니다. 보탑이 열일하고 있고요. 아 잘했는데? 진짜 잘했거든요? 이것만 잡았으면 됐죠. 여기서 욕심을 내다가 여기서 욕심내면서 전멸이 딜 쓰고 전멸 쓰고 얘는 왜? 죽고 얘는 왜? 남이 왔다갔다 하다가 또 죽고 포탑 데미지가 너무 세져 있는 상태. 아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네요. 협곡의 공무원분들은 오 징크스 빵야! 징크스 애쉬 궁합아 애쉬 이거 귀환 끌어서 카타리나가 오, 오 징크스 날카로워요. 말파 아이템 나는 태블망을 완성시키겠다. 그렇죠. 루피 지지가 시켰으니까 춥 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딜 교환하면 유성 말파였으면 이런 식으로 딜 교환했으면 초반에 나쁘지 않았을 텐데. 자 탑 쪽으로 3명 그러니까 오 지금 스카너 아래쪽 좋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카너 이거 드래곤 치겠죠? 바텀 타워 철거하고요. 어 그러니까 전령이랑 드래곤 나눠가니까 오 판단 좋습니다. 카타리나가 그런데 말파이트 궁극기랑 한번 연계해보나요? 이거 매드무비 나올 수 있습니다. 픽 찍거든요? 가나요? 왜 안 가? 야! 말파 뭐해? 가... 아 이거 아 매드무비 각인데 이거
말파이트가 오히려 카타리나가 위험한데요. 아, 녹턴이 공포. 이거 미드 타워 없어요. 실명. 와. 말파이트. 이거 좀 아니죠. 많이 아니죠. 많이 아니죠. 야, 말파이트가 그냥 꿍 박았어야 돼요. 전멸궁. 카타리나 지금 미쳤는데 딜량. 아. 자 이거 가점보 때문에 녹턴 살고요. 아, 가점보 때문에 굳이 안 가도 되죠. 녹턴 안 가도 되죠. 굳이 안 가도 되죠. 녹턴은 안 가도 되죠. 안 가도 되죠. 자동라곤. 하하, 안 가도 되는데 자동라곤이라는 놀라운. 오, 매혹 다. 아, 매혹 다 왔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게임이 또다시 비벼집니다. 자, 레드 팀이 2000 골드가량 앞서 있는 상황. 자, 저 말파이트의 태양불꽃 망토는 언제쯤 완성이 될지. 완성된다 하더라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아, 그냥 궁 박았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이겼죠, 당연히. 아. 카타리나는 궁 강만 뜰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징크스 템은요, 파랑 팀의 포탑 고래꺼아류입니다. 삼도류도 아니고. 네, 고래꺼아류. 우리 모두가 원피스를 보면서 조로의 삼도류 비웃었죠. 하지만 그는 제일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고래꺼아 아이템 언젠가 뜹니다. 고래꺼아님은 저게 가장 효율이 좋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세요. 네. 날파이트 얼건이에요. 저. 자, 스카너 어플 돌아온 타이밍 봐야 돼요. 자, 오, 갑분 이거 땡기면 뭐야? 어? 이거 갑자기 도발 안쪽으로? 네, 어? 이게 녹턴이 너무 그 뒤가 없어요. 그냥 없는데요, 녹턴. 그냥 없는 것 같은데. 어우, 야, 뭐야? 탐지를 샀어? 야, 여기는 시야 점수가 꽤 높습니다. 3점. 말파이트 너무 연약해 보이네요. 아직까지 승부는 좀 몰라요. 네. 예. 맞습니다. 확실히 이제 블루팀이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말파이트 궁에 이어지는. 네, 조합이 너무 좋아요. 블루팀이. 네, 한타가. 그냥 말파 궁으로 시작하면 되는데 말파 궁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네, 그게 문제예요. 예. 네. 저런 거 그냥 2궁 박으면은 갈리오 들어가면서. 자, 그런데 리안드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저 티모의 버섯이 와, 이걸 들어와줘요? 이걸 들어간다고요? 와, 말파이트 궁! 가차리다! 빠라바바바! 갈리오 궁극기! 그리고 와, 말파궁 갈리오 궁! 아, 이겨! 와, 남이 그래도 물과목 대박? 이거죠! 네, 쉬워요 이게. 네. 녹턴이 먼저 들어갈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했었으면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동네 정글에 자꾸 자기들이 백도어를 하죠? 이해할 수가 없네. 탑 막아야 됩니다. 탑 막아야 돼요. 아무도 안 막나요? 탑 2차 나가요. 아, 카타리나 가나요? 아니, 왜 안 가죠? 아니, 왜 타워를 안 치지? 그리고 다들 서로 지금 스카너와 와, 스카너가 이렇게 백돌아가. 버섯. 아, 와! 그리고 1대1 11렙 대 11렙. 그런데 상대는 녹턴. 그리고 상대 스카너 공포. 에이, 안 돼요 이거. 아, 녹턴이 죽기 전에 녹턴 갈리오 궁. 야! 와! 마지막 스턴. 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아리가 죽기 전에 전령 뽑았고. 이게 저 모랑템 미드 한타도 좀 다시 봐야 되겠는데. 네. 모랑이 약해요. 네. 제일 좋은 게 그냥 그 검 계속 차면서 물리관통 유령검 요무의 유령검이나 드락사르. 네, 있죠. 네,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세더라고요. 딜로스 없이. 보통 이제 녹턴을 궁극기 한 다음에 이제 모랑 해가지고 슬로우 묻히면서 그러면서 좀 이득 보려고. 네, 모랑 제가 뭐 이것저것 녹턴을 많이 해서 이것저것 템들이 가봤는데. 네. 제일 센 거는 그냥 요무 드락사르. 자, 미드 한타를 좀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카타리나가 미쳐서 빠바바바바
와. 아 여기서 밟았다면 네 그랬다면 좀 달랐겠죠. 저 버섯을 밟았다면 몰랐는데 여기서 다 이겼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 이거 궁을 쓰면서 여기서 이 스턴. 아. 저 피 한 15 남았겠네요. W를 한 번만 효과적으로 카타리나 써...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이거 현상금이에요. 네. 어? 한 번? 사나요? 오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리 궁도 지금 실쿨이라서 못 들어오고요. 어 좋은데요. 들어와요? 근데 도발! 야! 그리고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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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크스. 아 자동 낙원 무섭죠. 네 그리고 화염 드래곤 스카럿고 한 번 더. 11렙 대 13렙. 아까 11렙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이번에도 똑같이 당하나요? 아~ 방금 전에 스카너가 아니거든요. 루비 수정에 레벨도 하나 업그레이드 돼서 왔어요. 녹턴은 그대로고요. 아, 아~, 아~ 못해먹겠다. 게임 더럽게 하네. 못해먹겠다. 아 녹턴 자존심 박살나는데. 아, 아~ 이거는 안 되죠. 두 번의 패배로 은퇴하다뇨. 아 아직 경기는 안 끝났습니다. 아 녹턴이 1대1을 지면 안 되는 챔피언이긴 하거든요. 네. 자 이번 게임도 고래가와 와 선 님과는 상관없이 자 빵 대혹 알파이트 저게 생전궁 역시. 네. 자 비비적 비비적 앞에서 막아주나요? 막아주면 불나죽어요. 자 이거 어? 카타리나 카타리나 엔딩 카타리나 엔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애쉬 마무리. 아 지금 카타리나 너무 세서. 자 위쪽에는 스카너 그러니까 조여 들어갑니다. 오 매혹 반응 매우 맞았고 티모 티모 티모, 티모! 와 그리고 버섯. 아 그런데 에이 버섯이고 나발이고. 어 자동 낙원이 발동이 안 돼요 이쪽 지금 팀은. 그리고 스카너가 심연의 가면을 가서 AP 딜이 좀 덜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심연의 가면에 헤르메스까지. 아 근데 티모의 CS가 네. 금상치가 않아요. 어 77개. 아 근데 저기 저 공속 템 뭐죠? 아 백토를 위한 이거 우리 팀 답이 없으니까 내가 건물 밀어야 된다. 아 내셔 이빨 내셔 가겠다. 그런 거 같죠? 네. 자 이거 1대1은 아니지 않나요? 실명 때문에 한번 싸워보나요? 네, 스카너가 실명 때문에 싸워보나요? 아 1대1은 스카너가 안 되지 않나요? 와 뭐야? 에로는 팀 게임이죠. 와 와 말파이트 그간의 서름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한 방이었습니다. 근데 네 스카너가 이 구간에서는 좋은 게 정말 말뚝딜을 서로 해주니까 네. 이게 이 스킬이 안 맞으면 스카너가 1대1을 이기질 못하거든요. 근데 말뚝딜 하니까 이 스킬이 다 맞춰요. 야 이게 되네요. 다 발성하고 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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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말파 궁이 없어서 한 턴 버티고요. 겹쳐라 워터파크. 이게 의미 있나요? 네, 없죠. 어우 수호자 수호자의 징크스 궁이 그냥 없어지는. 또 애쉬. 일을 맡기 때문에 네. 애쉬는 원래 템이 저렇게 됩니다. 모랑의 도망. 와, 티모 스카너가 너무 잘 커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 근데 잡을 수 있어요. 잡으면 제압킬 좋죠. 자 이러면 블루 팀이 그냥 저 뭐야 바로 먹으면 되거든요. 알파? 아 이거 꿍 받고 그대로 마무리가 갈리오 여기서 떨어지면 못 가고 애쉬는 적에 사네요. 적에 사네요. 지금 징크스가 노딜이라서. 아우 징크스 딜 언제 나오냐. 아 녹턴이 자존심이 박살났기 때문에 네 땡겨오고 파워 없어졌고 전멸
박수 더블 큐. 아 징크스 앞전멸 마무리. 그런데 버섯 그리고 버섯 본인도 마무리 버섯. 자 이거 애쉬 만화 없어서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고요. 아 녹턴 안 와요. 네. 아 녹턴이 자존심 박살 나가지고. 그렇죠? 아 근데 참 이걸 이렇게 끌고 가는 블루팀도 대단하네요. 바로 먹으면 되는데 바로 언제 먹냐. 바로나 판타에서 승리를 가져가야지 먹는 게 바론입니다. 아 징크스 이제 그래도 투코어 나왔습니다. 징크스 투코어 나왔다. 괜찮아요. 다음 템을 뭘 갈지 모르겠는데 뭐란 가나요? 스커너가 지금 성장이 너무 무럭무럭 네 신나는 상황이죠. 카타리나 2300원 들고 있습니다. 카타리나는 이제 다음 단계인 브론즈로 올라갈 수 있게 됐고요. 이번 경기를 이기면 3000골드 앞서가는 블루팀. 그런데 녹턴 골드 생각하면 일단은 네. 녹턴이 나간 상태에서 사실상 레드팀이 역전을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예. 이게 뭐 카타리나를 완벽하게 자르면서 시작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카타리나도 그런데 이제 말파이트가 결국은 네. 뭐 넷 중에 한 명한테만 궁 박아도 이기는 그렇죠. 시나리오가 나와가지고 판타 조합이 지금 자 말파이트 지금 궁 박기 딱 좋은 그림이에요. 않아요? 딱 좋은 그림이에요. 말파이트 궁 박고 싶어요. 궁 쓰고 싶어요. 안 쓰나요? 왜 안 쓰죠? 아 너무 말파 파밍하러 가요? 아 너무 쫄보운데요. 아니 그 나왔겠다 그냥 쓰면 이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파밍을 좋아하는 거야 이 동네 친구들은. 성장하고 아, 템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할리오군.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 티모 잡고 그렇죠 티모 잡고 말파이트 궁 티모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스카노 잡히면 때리면 와 이거를 자 밀물썰물로 나미가 잡고요. 야 정말 자 지금 블루팀의 한타 조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갈리오가 갈리오 궁을 쓸 줄 안다라는 게 네 역전이 안 나오는. 자 바로 빙 찍혔습니다. 드디어 자 바로 갑니다. 갈만하죠. 바로 뭐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네. 이번 판도 고래가와님의 징크스는 기호도가 없지만 승리. 네. 아 이런 걸 보면 참 아고핵 카타리나 들어왔고 이거 애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죠. 아 브론즈 승급 카타리나 지긋지긋한 아이언을 벗어나는 기쁨을 잠시 누리겠지만 브론즈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뭐 티모틸 뭐야 감안했고요. 징크스 말뚝딜 오? 와 전멸 티모 아리 버섯! 와 말파이트 죽어요! 아 카타리나가 와서 그래도 카타리나 잡았고 도망가는 스카노 따라가는 스카노 빡 도발 아 마무리. 자 근데 바론 먹고 시간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탑에 그러니까 순간이동 말파이트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 녹턴이 잤던 자존심 박살에 의한 탈주가 네 저는 리폰 먹어야죠. 탈주야 뭐 자동으로 리폰이 뭐 돼서 탈주 점수 쌓이면은 네. 페널티를 받는데 아 네, 탈주한 그 장면이 이게 네. 아이언 그 티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멘탈들이 되게 약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예 심해로 내려가면 멘탈이 다시 강해지고 약간 승부에 초탈해지는 구간까지 내려가면 오히려 괜찮은데 이게 낮은 티어들이 굉장히 작은 거에 상처받고 본인이 똥 싸는데 이제 본인이 똥을 싼 거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살살 긁는 채팅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아, 네. 관리오 궁극기 이런 연계가 된다라는 게 그렇죠. 참 좋죠. 정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징크스는 죽어요. 징크스는 죽고 아 이런 식으로 자꾸 끊기면 카타리나? 어? 카타리나? 빡! 빡! 아 티모 빡! 아 이거는 네. 와 전멸 맞전멸 아리가 죽어야죠 이러면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 그리고 잡을 수 없나요 저 스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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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애쉬가 만약에 딜이 나오기 시작하면 애쉬 여기까지 아 근데 미드 억제기 미드 억제기 억제기 밀리면 자 이것까지는 밀리는 거고 애쉬가 이제 무한의 대검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딜이 좀 박히기 시작한다면 또 몰라요 갑자기 한 방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자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자 버섯 제발 정글 좀 그만 돌았으면 소원이 없겠네 자 드래곤 어 갈리오 탐지 좋아요 어? 스카너? 어? 매우.. 아.. 매우게 안 맞아서 자 그러면 알이 궁 빠졌구요 아! 어! 어 아! 이걸 들어와주네요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와! 뭐야! 고래까! 와! 고래까와! 앞전멸 솔킬! 나는 이미 신나 있다! 어허허. 와! 지금 피바까지 나왔거든요 야 드래프트 자 고래프트 갑니다 고래프트 아 고래프트 타워 맞아요 고래프트 고래프트 오 여기까지 완전 아~ 완전 저렇게 살아가는 것까지 고래프트 똑같았군 자 미드 쪽 자 뭔가를 해봅니다만 애쉬가 아직까지 무한의 대검 무한의 대검이 나왔거든요 애쉬 혹시 아 근데 그러기에는 타워가 자 타워 먹재기라도 어떻게 아 안되네요 티모 죽었고 갈코딜은 아리의 매호 더블킬 앞에서 지켜줄만한 아군이 별로 없네요 에. 마무리 되겠네요. 자, 저 알파가 따봉을 치는 거 정말 알파는 한 게 없는데. 아, 카타리나 마무리가 편안합니다. 넥서스 파괴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승. 야, 이걸 3승을 하네. 와, 징크스의 딜량이 궁금하긴 합니다. 징크스 딜량 한 12,000? 8,000? 아, 12,000쯤 될 것 같아요. W를 많이 맞춰서. 68킬까지 또 나왔기 때문에 딜량 한번 보도록 하죠 얼마죠? 17,000 어 많이 넣었네요 네. 네. 야 하하 이 경기는 녹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 네. 녹턴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티모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티모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예 공속 포격 극 AP로 가서 버섯으로만 뭔가 예, 노려보는 게 차라리 더 낫는다. 그런데 티모 유저들이 공속을 포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네. 네. 하이라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아 여기서 고래가와의 매드 무비. 자 킬각이다. 신난다. 야 저걸 딱콩이로 상어도 아니고. 어쨌든 잡았으니까 잡았으니까 네. 딱콩이었으면 더 멋있었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세 경기 모두 다 넣어 그러니까 네. 세 경기를 다 봤는데 고래가와는 세 경기 내내 영향력이 거의 없었고 경기는 다 이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와 부럽네요 그래도 뭐 드린 노력은 다들 똑같을 테니까요 아 그렇죠 네, 열심히 했으니까 네. 오늘 경기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터이 우디르 징크스 셋 다 한 건 별로 없어요. 이게 3승이네. 예. 야. 이런 식으로 아이언을 벗어나나요? 벗어날 수도 있겠죠. 이걸 3승을 한다고요? 아. 부럽네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 팀 운이면 뭐 사실 올라가기 아 이게 의미가 있나요 이런 게 사실 티어는 올라가니까요 그래도 그렇죠 뭐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나 뭐... 아이언 2에서 아이언 1 됐다라고 친구한테 자랑할 순 아 중요합니다 아이언 1과 2는 굉장히 달라요 아이언 2에서 아이언 3 갔다가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 같은데 1은 진짜 다릅니다 네. 자 인터뷰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인터뷰 연결됐나요 이게 이제 고래가 선수의 경우에는 저희가 디스코드가 아니라 네. 전화 인터뷰 아날로그 방식을 선호하시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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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오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 트위치 저 스트리머 고래가입니다. 네. 예. 오늘 세 경기 3승을 했는데 예, 예. 셋 다 뭐 그렇게 경기에 영향력은 없었어요. 아. 아 열심히는 했는데 네. 영향력은 크게 뭐 없긴 없었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는 했습니다. 네, 그거 열심히 한 건 보입니다. 예 예. 아 그 아이언 2까지 내려갔어요. 아 예 예. 예. 그게 그 저 마이 연습하고 오디로 연습하고 좀 익숙하지 않은 템포를 좀 하다 보니까 예 티어가 좀 어쩔 수 없이 그 호스님도 네. 아마 제 생각에. 그 지금 본 계정 가지고 아마 마이를 네. 하시면 아마 네. 티어가 쭉쭉 내려가실 거라고 아,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안 하던가 하면 티어가 좀 내려가긴 예. 합니다.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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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니까 또 갑자기 발끝 마이를 하고 싶네요. 듀오 하실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미 뭐 저도 이것저것 하다가 내려갔어요. 네. 예예. 1경기 트린 레드 먹은 거. 아 예? 1경기에서 트린 레드 먹은 게 무슨 트린이 레드를 아, 그 뺏은 건가요? 준 건가요? 네, 물어보려는데 맞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는 못 봐가지고 보니까 지금 잠시 보니까 탈주도 하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세 경기 다 탈주하고는 지금 그런 건 지금 알았거든요. 아. 뭐 중간에 탈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마지막 경기에 녹턴이 나갔어요. 그냥 혼자 그냥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그러면은 아. 첫 번째 게임에서도 상대 제드가 플레이 안 한 걸 모르셨네요. 예 몰랐어요. 마지막 경기에 노턴 나간 것도 모르셨어요? 예예. 예, 아 팀원끼리 뭐 야 쟤네 한 명 나갔다 뭐 이런 얘기 안 했나요? 아, 채팅 안 보니까요. 아. 무아지경에 예, 예, 빠져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마스터이랑 우디를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어렵던가요 많이? 아 마스터이가 제가 좀 해가지고 연습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네. 네. 일주일 내도록 연습을 했는데 좀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세 번째 연기 때 마스터를 해가지고 좀 캐리를 하려고 했는데 원딜이 걸려가지고 네. 예 최대한 그 원딜이 엄청 지금 잘한 거거든요. 아, 네, 네. 원딜을 원래 못해가지고 아, 네. 거의 뭐 싸다시피 해가지고 1승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네, 네. 좀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안 싸려고 진짜 노력한 겁니다. 정말 어... 이번 징크스는 내 원딜 경기 중 굉장히 잘한 게임 중에 하나다. 예예예. 솔킬도 내셨잖아요. 마지막에 아리 잡은 거 전멸 쓰면서. 다들 원딜은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아마 저 때문에 지는 그림만 만들지 말자. 예.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했습니다. 아, 원딜 잘하셨어요 이번에. 네. 네. 예. 방송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언제 보통 한 몇 시쯤에 방송하세요? 시간대. 아, 방송 시간대는 보통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오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요. 네, 근데 보통 밤잠이 없으셔서 하면 이게 좀 정신이 맑아가지고 그때 좀 게임이 잘 되는 편이라서. 아 그렇군요. 네, 오전에 일찍 하는 편입니다. 아침잠이 없어졌다. 네, 이 말입니다. 새벽 5시 뭐 새벽 6시 이때 방송을 하니까 아 맑은 저 그때가 예. 정신이 맑아. 예예 예, 그때 제일 정신이 맑을 때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오후 때도 요새는 잠시 어떨 때 하고 있거든요. 아 네네네. 예, 너무 방송 시간을 예, 좀 너무 시청자들을 배려 안 하는 방송 시간대 아닌가요? 아 요새는 이제 좀 오전에도 한번 하고 또 체력이 되면 또 오후에도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적당히 좀 시청자들을 배려한 시간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본인 컨디션 위주로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 그 텐션도 나고 이런 그런 거 텐션도 좋은데 시청자들이 좀 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대 LCS도 시청자 수 잘 안 나오는 시간이거든요. 예예예. 예, 예. 네네.
알겠습니다. 정신이 그때 5시, 6시가 정신이 가장 맑고 컨디션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대 고래가님 방송을 보셔야 텐션도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외국분들 있죠.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네. 그 시간대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아, 저 외국인 가보는. 시청자들을 노리는. 예, 예. 그 외국분들은 그때 보면 뭐 뉴욕 사시는 분도 있고 워싱턴 그런 데서 해외 시청자들을 예, 예. 배려하는 새벽 시간대 보더라고요. 와 네. 깊은 뜻을 제가 몰랐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경기 잘 봤고요. 네, 예. 네, 다음에 또 재밌는 경기 보겠습니다. 네, 쓰레기 게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아, 저 너무 웃기네. 트위치 탑골 노런이라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아, 저희 할머니도 이제 5시만 되시면 맨날 일어나시거든요. 아, 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굉장히 틈새 시장, 틈새 예, 시간대인 건 확실합니다. 네. 거기 무주공산이에요. 새벽 5시는. 네, 블루오션이잖아요. 아, 네. 거기 진짜 블루오션. 새벽 2시에 누가 롤 방송을 아, 하겠어요. 네. 네. 거의 밤샌 사람들이 나지. 그러니까요. 맑은 정신으로 좋은 텐션으로 방송하는 건 고래가님밖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실내 일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3시 오늘이었죠. 고래가와 선수 한번 만나봤고요. 수요일 1시에는 나미님 그리고 금요일 1시에는 야오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실학년 아이언. 정말 저희가 주 3회 편성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또 아이언 분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서 네. 네, 좀 더 재밌는 방송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실학리얼 아이언이 이제 대한민국의 유일하거든요. 네, 이렇게 정식으로 그리고 이 아이언의 어떤 심리라 상태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깊이 있는 방송 이런 게 지금 없기 때문에 네. 네, 나이스 게임 TV 지금 유일한 방송 여러분들 많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네, 그렇죠. 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게임도 재밌는데 네. 인터뷰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원래 인터뷰는 사실 막 거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인터뷰가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네. 격전이 올해 나온다면 아. 아이언 격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았다 박아노리고요. 저 옆에는 아이언계의 권위자 홀스 정진호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